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때요? 잘 지냈어요? 오늘 기분 좋아요? 오늘 기분 좋아요. 한국 요즘 날씨, 아주 좋아요. 요즘 날씨 아주 좋아요. 베트남 어때요? 날씨 똑같아요? 오늘 비 와요? 베트남은 지금 아마, 우기예요.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자주 올 거라고,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베트남이 요즘 비가 자주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죠? 생각이 들어요. 베트남의 지도를 보니, 남북으로 아주 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트남의 지도를 보니, 남쪽에서 북쪽까지 아주 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다 공부했어요. 알겠습니까? 또뭐 공부했어요? 저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어요? 어떤 거 공부했어요? 생각이 들다 또는 사건이 일어나다 했어요. 사건이 일어나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삼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부했어요. 그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3.1절 공부했습니다. 3.1절은 어떤 날이에요? 독립운동을 기념한 날이에요. 독립운동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죠? 1919년 3월 1일.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3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공휴일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산에 반하신 모양이군요. 자, 반하신 모양이군요. 공부할 거예요. 자, 한국의 산에 반하신 모양이군요. 뭐뭐한 모양이군요. 뭐뭐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반하신 것 같아요. 반하신 모양이군요. 자, 이것도 다 또한 추측입니다. 짝라, 짝태의 뜻입니다. 원래 짝태가 모양이군요의 뜻이에요. 그죠? 근데, 반하신 모양이군요. 반하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반하다 뭐예요? 반하다. 허전 무슨 뜻이에요? 매력 있다 하고 비슷해요. 매력 있다, 반하다. 자, 원래 반하다는 얘기는 사람한테 많이 써요. 사람한테. 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꼰짜이 남자를 저희 큐 소개했어요. 선생님이 보자마자, 응아이 쌤, 보자마자, 응아이 갑, 만나자마자 반했어요. 반하다, 호흡전, 매력이 있어요. 반했어요. 너무 좋아요. 반했어요.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반하다, 반하다, 반했어요. 락과흐입니다. 그래서 반했어요. 반하다, 사람한테 많이 써요. 그 사람한테 반했어요. 그 사람한테 반했어요. 또는 이렇게 사물에도 쓸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베트남에 여행 갔습니다. 할롱베이에 갔습니다. 할롱베이 예뻐요. 아주 예뻐요. 할롱베이에 반했어요. 할롱베이에 반했어요. 쓸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한국의 산이 너무 허전이에요. 과.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에 반하신 모양이군요.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클 씨, 취미로 등산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어디를 가 보셨어요? 북쪽으로는 강원도 설악산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가봤어요. 그래요?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요. 저는 텍사스주 출신인데 제 고향에는 산이 없거든요. 가도 가도 평야뿐이지요.
그래서 한국의 산에 반하신 모양이군요. 저는 이번 공휴일에 다른 곳은 그만두고 판문점이나 가볼까 합니다. 다나카 씨는 역시 한국 현대 정치사를 연구하는 학생답군요. 정치적 관심보다는 개인적 호기심 때문이지요. 판문점은 그만두고 이번엔 저와 같이 다른 데로 갑시다. 다른 데라니요? 어디요? 전라도 내장산요. 단풍으로 유명하대요. 단풍도 보고 절도 구경하고요. 들었어요? 예, 자,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 씨, 취미로 등산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어디를 가보셨어요? 북쪽으로는 강원도 설악산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가봤어요. 그래요?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요. 저는 텍사스주 출신인데 제 고향에는 산이 없거든요. 가도 가도 평야뿐이지요. 그래서 한국의 산에 반하신 모양이군요. 저는 이번 공휴일에 다른 곳은 그만두고 판문점이나 가볼까 합니다. 다나카 씨는 역시 한국 현대 정치사를 연구하는 학생답군요. 정치적 관심보다는 개인적 호기심 때문이지요. 판문점은 그만두고 이번엔 저와 같이 다른 데로 갑시다. 다른 데라니요? 어디요? 전라도 내장산요. 단풍으로 유명하대요. 단풍도 보고 절도 구경하고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봐요. 어려워요? 네, 오늘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전문적인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보세요. 자, 한국의 산에 반하신 모양이군요. 마이클 씨, 취미로 등산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에뭉에노이, 예, 서틱아, 예, 취미는, 서틱, 취미로 등산을 많이 하다. 자, 이거 뭐예요? 등산해요. 산을 오르다, 등산하다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취미로 등산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취미로 등산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어디를 가보셨어요? 어디를 가보셨어요? 주로 뭐예요? 주이에요? 예, 주로 어디를 좋아해요? 주로, 자, 한국에 시장이 많아요. 주로 어디에 가보셨어요? 주로 어디에 가요? 선생님은 주로 동대문에 가요. 왜냐하면 동대문에 옷이 싸거든요. 예, 동대문에 옷이 싸거든요. 그래서 주로 동대문에 가요. 예, 주로 동대문에 가요. 예, 쓸 수 있어요. 예, 보세요. 취미로 등산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에뭉에 노이 서틱. 네, 취미로 등산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어디를 가보셨어요? 어디를 가보셨어요? 다디 더즈어. 예, 다디 더즈어. 예, 어디를 가보셨어요? 맞아요? 어디를 가보셨어요? 베트남에서는 주로 어디를 가보셨어요? 선생님은 베트남에서 주로 하노이, 예, 하노이를 중심으로 근처에 가봤어요. 예, 근처에 가봤어요. 자, 보세요. 자, 한국에서는 주로 어디를 가보셨어요? 북쪽으로는 강원도 설악산에서부터, 자, 뭐뭐에서부터, 예, 뭐뭐에서부터 어디 어디? 까지, 자, 드, 댄의 뜻입니다. 자, 자, 보세요. 뭐뭐에서부터, 예, 설악산에서부터, 이 에서는 뭐예요? 예,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뭐뭐에서부터, 뭐뭐에, 까지, 예, 까지, 드의 뜻입니다. 이거, 예, 드, 댄.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보셨어요? 한국에서 북쪽으로는, 뭐뭐으로는, 북쪽라, 북쪽입니다. 남쪽입니다. 동쪽입니다. 예, 띵, 남쪽이, 서쪽입니다. 북쪽입니다. 예, 민남, 남쪽입니다. 민북, 예, 북쪽입니다.
북쪽으로는 강원도, 강원도는 다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국의 지도예요. 한국의 지도예요. 여기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예요. 강원도 여기는 민북 북쪽이에요. 북쪽으로는 강원도 설악산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민남아, 남쪽으로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여기가 제주입니다. 제주도입니다. 나오 제주. 예. 제주도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도에서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자, 한라산까지 가 봤어요. 그래요.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북쪽에서는 설악산에서부터 남쪽은 한라산까지 가봤어요 하니까 와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따라하세요.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뭐뭐 하는군요. 감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태웠고 따라하세요.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자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왜요? 산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마이클 대답하는 거 보세요. 네, 그래요. 듬요. 맞아요. 에, 저는 산을 좋아해요. 이런 뜻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텍사스주 출신인데, 자, 출신이다. 예, 꽤 어더워 할 때입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강원도 출신이에요. 강원도예요. 똑같아요. 자, 뭐뭐 출신이다. 어디 어디에서 태어나다. 예, 어디 어디에서 태어나다. 또는 꽤 고향이 뜻입니다. 고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 텍사스주. 자, 텍사스주는 미국에 있는 주 이름이에요. 미국에 있는 주 이름이에요. 선생님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어디인지 잘 몰라요. 예, 네, 텍사스 주 이름이에요. 텍사스 베트남으로 말하면 뭐 어디예요? 예, 뭐 후에네, 야짱네, 다낭네 이런 거 다 지역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텍사스 주 출신인데 제 고향에는 고향에는 산이 없거든요. 콤코누이 산이 없어요. 콩꼬누이마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도 가도 평야뿐이지요. 자, 가도 가도 예, 연말 두 번 씁니다. 강조예요. 가도 가도 예, 산이 없어요. 평야 예, 평야뿐이에요. 예. 자, 가도 가도 지 평야뿐이에요. 예, 가도 가도 콩꼬누이 산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밭, 산, 논 예, 뿐이에요. 자, 가도 가도 평야뿐이지요. 예, 따라하세요. 가도 가도 평야뿐이지요. 예, 가도 가도 평야뿐이지요. 자, 두 번 쓰면은 연마잉이에요. 선생님 비주 예를 들어서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 예, 먹어도 먹어도 하이런 두 번입니다. 그래서 연마잉 강조예요. 자, 먹어도 먹어도 도이과 배고파요. 예, 비주 또는 마셔도 마셔도 예, 우엉냐 마셔도 마셔도 예, 안치예요. 예, 찌어 사이즈. 안치예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연말 강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서 한국의 산에 반하신 모양이군요. 왜요? 예, 제 고향은 산이 없어요. 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산에, 꼽전, 예, 반하신 모양이군요. 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번 공휴일에, 자, 이번 쉬는 날 공휴일입니다. 이번 쉬는 날에 공휴일에 다른 곳은 그만두고 판문점이나 가볼까 합니다. 판문점이나 가볼까 해요. 가볼까 해요. 뭐뭐 해볼까 해요. 쪼꿀띵.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수용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판문점이나 가볼까 해요. 자, 따라하세요. 판문점이나 가볼까 합니다. 예. 판문점은, 여기가 판문점입니다. 자, 여기가 판문점입니다. 판문점은, 한국은, 예, 선생님 오늘 지도, 니울렁 많이 그립니다.
자, 이딱 해서 여기가 민부가, 민남 두 개가 38선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찌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분단 국가예요. 자, 여기 이걸 중심으로 한 여기가 바로 판문점이에요. 예, 네, 판문점입니다. 여기는 민북 북한입니다. 이쪽은 남쪽입니다. 남쪽. 예, 네, 그래서 여기 판문점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은 그만두고, 다른 곳은 안 가고, 다른 곳은 생각 안 하고 판문점이나 가 볼까 합니다. 예, 네, 다른 곳은 그만두고, 그만 뭐예요? 그만. 원래 그만은 승. 예, 승라이. 여기 그만두고 그만 예, 정지입니다. 그만은 원래 끝나다의 뜻입니다. 끝나다. 다른 곳은 그만. 예. 하면 끝나다 뜻입니다. 그만두고 다른 곳은 생각 안 하고 판문점이나 가 볼까 합니다. 다나카 씨는 역시 한국 현대 정치사를 연구하는 학생답군요. 자, 보세요. 다나카 씨는 역시는 뭐예요? 역시 꿈의 뜻입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 정치는 뭐예요? 찐찌. 예, 정치사는 뭐예요? 예, 릭스, 찐찌. 한국 현대 정치사를 연구하다, 라디엔끼유. 예, 연구하는 학생답군요. 학생답다, 학생 같군요. 느, 쓴비엔. 예, 학생 같군요. 학생 답군요. 뭐뭐답다. 예, 뭐뭐답다. 씁니다. 학생답다. 선생님은 항상, 열심히 여러분한테 가르쳐요. 아, 역시 선생님 답군요. 선생님 답군요. 예, 원래, 예, 학생은 공부합니다. 선생님은 가르칩니다. 이게, 예,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학생답군요. 또는 선생님답군요. 또는 뭐예요? 역시 베트남 사람답군요. 또는 한국 사람이 깔 매운 거 잘 먹어요. 역시 한국 사람답군요. 예, 역시 한국 사람답군요. 왜요? 예, 한국은 떵어다. 셀라깔 매워요. 그죠? 그래서 매운 거 잘 먹어요. 한국 사람답군요. 꽃의 수증도.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 답군요. 예, 쓸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예, 콩테 안 퍼. 예, 퍼 잘 못 먹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은 틱 안 퍼. 그래서 선생님이 닌 터일라 베트남 안 퍼 전 뉴 많이 먹어요. 그럼 선생님이 베트남 사람 답군요. 베트남 사람 답군요. 예, 틱 안 퍼. 비 틱 안 퍼. 알겠습니까? 예, 자 보세요. 정치적 관심보다는, 자, 뭐뭐보다는 헌의 뜻이고요. 관심은 관점입니다. 정치적 관심보다는 개인적 호기심 때문이지요. 예, 개인적이다. 예, 정치적 관심보다는 개인적으로, 예, 지행아, M, 예, 제가 개인적 호기심은, 예, 호기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예, 또는 궁금증, 궁금하다 뜻입니다. 호기심이 있다. 호기심 때문이지요. 관심이지요. 궁금하지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판문점은 그만두고, 판문점은 가지 말고, 그만두다, 하지 않다 뜻입니다. 그만두다, 등남, 하지 말다. 예, 알겠습니까? 하지 않다, 콩남, 하지 않다. 판문점은 그만두고, 이번엔 저와 같이 다른 데로 갑시다. 예, 다른 곳으로 갑시다. 다른 장소로 갑시다. 다른 곳요? 어디요? 이런 뜻이에요. 전라도 내장산요. 자, 전라도, 강원도 아까 나왔죠? 예, 전라도는 여쯤이 전라도입니다. 예, 전라도예요. 전라도 내장산요. 땐 누이 산 이름이에요. 내장산요. 단풍으로 유명하대요. 자, 유명합니다. 셀라노이팅 단풍 유명해요. 그래서 가을에 예뻐요. 가을에 예뻐요. 단풍도 보고 절도 구경하고요. 자, 구경하다. 예, 쌤까잉. 예, 펑까잉. 절은 뭐예요? 쭈어입니다. 쭈어. 산에는 쭈어 많아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그죠? 산에 니어 쭈어 많습니다. 예, 그죠? 절이 많아요. 그래서 띵 뭐예요? 예, 부처님을 믿어요. 예,
야스. 야스 뭐예요? 스님들이 여기 살아요. 스님들. 야스. 사람들이 살아요. 알겠습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마이크 씨, 취미로 등산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어디를 가보셨어요? 북쪽으로는 강원도 설악산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가봤어요. 그래요?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요. 저는 텍사스주 출신인데 제 고향에는 산이 없거든요. 가도 가도 평야뿐이지요. 그래서 한국의 산에 반하신 모양이군요. 저는 이번 공휴일에 다른 곳은 그만두고 판문점이나 가볼까 합니다. 다나카 씨는 역시 한국 현대 정치사를 연구하는 학생답군요. 정치적 관심보다는 개인적 호기심 때문이지요. 판문점은 그만두고 이번엔 저와 같이 다른 데로 갑시다. 다른 데라니요? 어디요? 전라도 내장산요. 단풍으로 유명하대요. 단풍도 보고 절도 구경하고요. 들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씨는 취미가 무엇입니까? 자, 마이클 씨는 취미가 뭐예요?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선생님, 마이클 씨는 취미가 뭐예요? 등산입니다. 등산이에요. 산을 오르는 거예요. 등산이에요. 근데 마이클 씨, 그러면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텍사스주 출신인데 산은 없고요. 네. 평야뿐이죠. 산이 없어요. 텍사스 출신인데 예, 산이 없습니다. 자, 다나카 씨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다나카 씨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쉔몬 라카이지. 예, 전공이 뭐예요? 한국 현대 정치사입니다. 다나카 씨는 왜 판문점에 가보려고 합니까?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예, 궁금해요. 궁금해서요. 가보고 싶어요. 개인적 호기심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이클 씨는 다나카 씨에게 어디에 가자고 했어요? 내장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내장산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단풍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선생님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단풍 예뻐요? 네,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내장산에 선생님은 가보셨대요. 근데 선생님은 아직 못 가봤어요. 예, 아직 못 가봤어요. 내장산이 단풍으로 유명하대요. 예, 한국에서 유명해요. 선생님은 근데 아직 못 가봤어요. 르이과 게을러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뭐뭐뭐뭐 출신이다 공부하려고 해요. 어디 출신이다? 선생님 고향이 어디예요? 선생님 고향은 강원도예요. 그러면, 아, 강원도 출신이군요. 강원도 출신이군요.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보세요. 이분이 누구신지 보세요. 자, 여기 사진 보이죠? 이게 박완서입니다. 소설가예요. 유명한 소설가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소설가예요. 선생님은, 이분의 소설 좋아해요. 이분의 소설, 예, 아주 좋아해요. 예, 제일 좋아해요. 예, 보세요. 출생이, 예, 경기도, 북한, 개풍 출생입니다. 이거는 다 이름이에요. 출생이 여기에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분은 개풍 출신이군요. 또는 북한 출신이군요.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뭐뭐 출신이다. 씁니다. 자, 그분은 유명한 작가인데, 작가다 뭐예요? 예, 소설 쓰는 사람, 시 쓰는 사람, 작가입니다. 소설가, 작가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작가인데 충청도 출신인데요.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산도 다 한국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자, 이 회사에는 서울대학교 출신이 많아요. 자, 학교도 쓸 수 있습니다. 비주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대. 그러니까 인문사회대 라싸오구반 연반. 예. 자, 나이지엄. 예, 대학교입니다. 선생님은 쩌키, 선생님 베트남에 있을 때 자이띵한, 증다이,
증정대 협동법사 아홀반연반 인문사회대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인문사회대학교에 똔립 졸업한 사람을 인문사회대학교 출신이에요 씁니다. 학교 또는 고향 뭐뭐 출신이에요 씁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사이버대학교 출신이에요 쓸 수 있어요. 한국사이버대학교 출신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얻어. 자, 이거 연말 강조예요. 가도 평야뿐이에요. 먹어도 도입과 배고파요. 쉽습니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해도 할 일이 남아있어요.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네요. 보세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예. 자, 해도 할 일이 남아있어요. 예, 일이 니울람 많아요. 예.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더럽다. 반대말은, 깨끗하다. 쎄. 예, 더럽다. 번람. 예.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네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지, 뿐이다 쓰려고 합니다. 뭐뭐 뿐이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저뿐이군요.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자, 보세요. 자동차 운전. 자, 이거 자동차 운전이에요.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GM토이 또는 이 세상에서 예, him, 저를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GM토이 당신뿐이에요. 예. 뭐뿐이에요. 쉬워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뿐이다 쓰려고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당신뿐입니다. 지 아잉토 그럼 자잉뜨 예, 명사예요. 그런데 예, 뭐뭐의 뿐이다, 의 뿐이다, 동뜨 동사가 와요. 알겠습니까? 예문 들어보세요. 가도 산만 보일 뿐이다. 나는 당신 말만 믿을 뿐입니다. 저는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자 보세요. 가도 산만 보일 뿐이다. 자, 가도 산뿐이다 쓸 수 있습니다. 산만 보일 뿐이다. 지쌤 노이토이. 예, 알겠습니까? 나는 당신 말만 믿을 뿐이다. 지. 예, 지 띤토이. 예, 믿을 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저는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지 노이토이마. 자, 따라하세요. 저는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예, 따라하세요. 저는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예, 뭐뭐 할 뿐이다 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 뿐입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애인이 있냐고 묻자 내 친구는 웃을 뿐 대답을 안 했다. 준영이는 일만 열심히 할 뿐 다른 취미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었을 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자 보세요. 애인이 있냐고 묻자. 애인이 뭐예요? 이유. 애인이 있냐고 묻자. 내 친구는 지 꺼이토 웃을 뿐 웃다. 예, 웃을 뿐 콩짤러 대답을 안 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자, 애인이 있냐고 묻자 내 친구는 웃을 뿐 대답을 안 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준영이는 일만 열심히 할 뿐. 자, 뭐뭐만 뭐뭐뿐 다 뭐예요? 일만 열심히 할 뿐 다른 취미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다. 쓰어봐오셨고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었을 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쯔어바오저 갑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예, 쯔어다 아갑조 아직 만난 적 없어요. 띤 뭐요? 소문을 들었을 뿐 예,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뭐뭐만 했을 뿐 뭐뭐하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공부한다고 들었을 뿐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저갑주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꼭 무언가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네 번째입니다. 자, 뭐뭐에게 반하다. 예. 뭐에 보통은 그 사람에게 반하다. 예. 저 남자에게 반하다. 예. 남자친구 예뻐요. 잘생겼어요. 반했어요. 쓸 수 있어요. 비주 예문 들어보세요. 민석이는 그 여자에게 반해서 항상 그 여자 생각만 해요. 한국 문화에 반해서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철수는 영희를 보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자 보세요. 민석이는 그 여자에게 반해서 항상 그 여자 생각만 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민석이에요. 민석이는 수인이 생각해요. 예, 꼭 어이당 남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예, 항상 지 예, 시이베 꼰가이 돌 그 여자만 생각해요. 그래서 민석이는 그 여자에게 반해서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여자애를 반해서 항상 그 여자 생각만 해요. 알겠습니까? 예, 쉬워요. 그 여자에게 반해서 그 여자 생각만 해요. 한국 문화에 반해서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한국 문화에 반했어요.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요. 자, 철수는 영희를 보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하다 많이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예, 그 남자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씁니다. 예. 자, 철수는 영희를 보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다섯 번째예요. 자, 뭐뭐답다. 자, 선생님답다. 학생답다. 예, 베트남 사람답다. 한국 사람답다. 자, 자잉뜻 올 수 있습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최 교수님은 정말 학자다운 분이세요. 항상 연구만 하세요. 할머니는 가끔 내가 여자답지 못하다고 야단치십니다. 그는 군인답게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쉬워요. 세 번째 예문 보세요. 그는 군인답게, 군인이 누구예요? 예, 건더. 군인답게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배 한 꺽. 예, 아, 누워가. 예, 나라를 위해서, 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예, 짱냐오, 깐냐오, 싸우다가, 쨔, 죽었어요. 군인답게, 자, 뭐뭐답게, 군인답게,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거 많이 써요. 여자답다, 남자답다. 자, 여자답다, 여자답다, 설라, 히엔. 여자다워요. 꼰가이, 런니 꼰가이. 여자는 여자다워요. 꼰짤, 라는 꼰짤. 남자는 남자다워요. 알겠습니까? 여자답다, 희엔남. 예, 여자는, 예, 조용해요. 예, 얌전해요. 여자다워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잉뜻. 예, 명사가 나오고요. 그만두고, 그것은 그만두고, 하지 않고, 끝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그 얘기는 그만두고 재미있는 얘기나 합시다. 쓰기 연습은 그만두고 말하기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해외여행은 그만두고 국내 여행이라도 하면 좋겠네요. 예, 뭐뭐 그만두고 하지 않고 뜻이 있습니다. 끝나다의 뜻도 있어요. 그만두다, 끝나다, 끝내다 이 뜻이 있습니다. 끝내다, 송조, 하지 않다, 콩남의 뜻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그만두고, 해외여행은 하지 않고, 그만두고, 토이 뜻입니다, 토이. 해외여행, 해외여행은 그만두고, 토이. 국내여행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국내여행이라도 하면 좋겠네요. 자, 따라하세요. 해외여행은 그만두고, 국내여행이라도 하면 좋겠네요. 예, 뭐뭐는 그만두고, 쓰기 연습은 그만두고, 하지 않고, 말하기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행사, 예, 광고예요. 광고예요. 청록 관광.
여기에 보면 효도 관광, 수학 여행, 계절 관광, 유명 관광지 이런 게 있습니다. 효도 관광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보내드리는 여행 관광이에요. 관광은 뭐예요? 예, 줄릭, 예, 관까, 예, 관광, 줄릭 똑같아요. 수학 여행은 수학 여행, 예, 고등학생들 또는 예, 대학생들 수학 여행 갑니다. 공부하다가 가는 거, 공부를 위해서 가는 거, 예, 공부를 위해서 가는 거 수학 여행이에요. 수학 여행. 또 계절 관광. 여기 아마 제주도 같아요. 제주도. 예. 제주도 같아요. 그래서 해외 여행은 그만두고 국내 여행이라도 가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일곱 번째예요. 자, 뭐뭐 역시 꿈태 뜻입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이 식당이 설렁탕으로 유명하대요. 먹어보니 역시 맛있군요. 준영 씨 부인이 미인이라고 들었는데 만나보니까 역시 소문대로 미인이었어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해서 어제 봤더니 역시 친구 말대로 굉장히 좋은 영화였어요. 등심으로 불고기를 만들었더니 역시 맛있었어요. 역시는 뭐예요? 꿈태, 역시 맞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 식당이 설렁탕으로 유명하대요. 먹어보니 역시 맛있군요. 역시 맛있군요. 준영 씨 부인이 미인이라고 들었는데 만나보니까 역시 소문대로 미인이었어요. 미인이다. 예, 예쁜 여자를 말해요. 미인이에요. 예. 이 여자는 미인이에요. 예, 그분은 미인이에요. 부인이 미인이에요. 예, 부인이 미인이에요. 미인이라고 들었는데 부인은 뭐예요? 부인이 미인이에요. 만나보니까 역시 소문대로 미인이었어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해서 어제 봤더니 역시 친구 말대로 굉장히 좋은 영화였어요. 역시 맞아요. 등심으로 불고기를 만들었더니 역시 맛있어요. 베트남이 덥다고 들었는데 호치민이 덥다고 들었는데 가보니 역시 더워요. 예, 가보니 역시 더워요.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들었는데 먹어보니 역시 맛있군요. 역시 맛있군요. 꿈대 맞단 뜻이에요. 동의. 예, 잘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예, 마지막이에요. 자, 뭐뭇은 뭐뭇으로 유명하다 쓰려고 합니다. 자, 뭐뭇은 라쭈응으 뭐뭇으로 예, 꿈라자잉뜨 예, 명사예요. 베트남은 퍼로 유명해요. 예, 베트남은 퍼로 유명해요. 또는 아, 예, 하롱베이는 빈할롱 예, 하롱베이는 예쁜 것으로 유명해요. 자, 여기 자잉뜨가 온다고 했으니까 명사가 오는 거 예를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이 식당은 설렁탕으로 유명해요. 제주도는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합니다. 그 나라는 축구로 유명한 나라예요. 어렵지 않아요. 축구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중우. 예, 그래서 이거는 주어예요. 예, 베트남은 축구로 유명한 나라예요. 맞아요? 맞아요. 베트남은 축구로 유명해요. 예, 모든 사람이 축구 좋아해요. 그죠? 물론 한국도 축구 좋아해요. 한국 사람도 축구 좋아해요. 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제주도는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해요.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해요.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 식당은 냉면을 잘 하기로 유명해요. 잘 하다 뭐예요? 원래 잘 하다는 잘 하다 동뜨예요. 잘 하기는 자잉뜨화. 예, 그래서 기는 명사화 접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명사, 쩌는 자잉뜨 명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냉면을 잘 하기로 유명해요. 잘 하기로 유명해요. 중석 씨는 춤을 잘 추기로 유명해요. 추기는 명사화 접미사라서 명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래 동사, 원래는, 예, 형용사나 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도서관은 건물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라틴 뜻, 형용사예요. 아름답기, 쟁뜨화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자, 이 사람은 춤을 잘 추기로 유명해요. 준석 씨는 춤을 잘 추기로 유명해요. 알겠습니까? 우리 반에서 누가 노래를 잘해요? 비주, 예를 들어서, 라나잉. 라나잉은 노래를 잘 하기로 유명해요. 예. 라나잉은 노래를 잘 하기로 유명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보세요. 자, 하루 종일 잤는데 또 자요? 자, 연습 문제는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몇 쪽이냐면, 예, 246쪽이에요. 246쪽 나와 있어요. 하루 종일 잤는데 또 자요? 자도 자도 또 졸려요. 예, 자도 자도 졸려요. 예, 자고 싶어요. 졸려요. 예, 졸려요. 예, 보통 한국은 봄에, 잠이 많이 와요. 졸려요. 항상 졸려요. 자도 자도 또 졸려요. 자도 자도 연말 강조입니다.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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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졸려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 예. 선생님 예문을 볼 테니까 자, 확인해 보세요. 한 시간 전에 먹었는데 또 먹어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 자동차를 또 닦으세요? 닦아도 닦아도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 좀 그만하고 쉬지 그래요.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이 단어는 지난번에 외웠잖아요. 외워도 외워도 쉽게 잊어버려요. 자 보세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 닦아도 닦아도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닦다, 예, 닦다, 창문을 닦다. 예, 유리를 닦다 씁니다. 자, 일 좀 그만하고, 일 좀 그만하고 쉬지 그래요. 미리 쉬세요. 예, 일은 해도 해도 쩌송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어요. 이 단어는 지난번에 톡조 외웠잖아요. 외워도 외워도 쉽게 꾼조 잊어버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단어는 외워도 외워도 쉽게 꽤 잊어버려요. 베트남 말은 공부해도 공부해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공부해도 공부해도 베트남어 어려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예요. 자, 우등상을 받는 학생이 단아가씨 밖에 없어요? 뭐뭐 밖에, 이거 뭐예요? 뭐뭐 밖에 없어요? 네, 우리 반에서는 단아가씨 뿐이에요. 자, 씨 밖에 없어요. 뭐뭐 밖에 깔릴라 캉딩입니다. 부정문하고 같이 써요. 뭐뭐 밖에 없어요. 뭐뭐 뿐이에요. 캉딩입니다. 이거는 긍정이에요. 자, 긍정문에 씁니다. 한국말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라나인 밖에 없어요. 예,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라나인 뿐이에요. 라나인 뿐이에요. 라 캉딩. 자, 라나인 밖에 없어요. 얘기는 예, 푸딩입니다. 이 의미나 종료 똑같아요. 지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읽고 싶은 책이 만화책밖에 없어요? 네, 이 서점에서는 만화책뿐이에요. 구경하고 싶은 곳이 민속박물관밖에 없어요? 네, 이 도시에서는 민속박물관뿐이에요. 시간 있는 날이 두 번째 토요일밖에 없어요? 네, 이번 달은 두 번째 토요일 뿐이에요. 사고 싶은 것이 이 옷밖에 없어요? 네, 이 가게에서는 이 옷뿐이에요. 뭐뭐 밖에 없어요? 예, 부정문입니다. 이것뿐이에요? 강딩. 예, 긍정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 이 시간 있는 날이 두 번째 토요일밖에 없어요. 자, 원래 한 달은 예, 본또원 사주예요. 그죠? 사주예요. 예, 본또원이라 못항 한 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요일밖에 없어요. 네, 이번 달은 두 번째 토요일지 뿐이에요. 토요일 뿐이에요. 예, 뭐뭐 뿐이에요.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자, 식사를 할까요? 식사는 그만두고 차나 한 잔 합시다. 식사는 한다, 안 한다? 아니에요. 식사는 하지 말고 차나 한 잔 합시다. 뭐뭇은 그만두고 뭐뭇은 하지 않고의 뜻입니다. 뭐뭇은 하지 않고. 자, 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정치사를 배울까요? 정치사는 그만두고 한국 문화나 배워요. 고전 음악을 들을까요? 고전 음악은 그만두고 가요나 들어요. 음악회에 갈까요? 음악회는 그만두고 영화나 봐요. 해외여행을 갈까요? 해외여행은 그만두고 국내 여행이나 가요. 두 번째 보세요. 고전이라고 어디, 고전 음악을 들을까요? 고전 음악은 그만두고, 고전 음악은 싫어요. 하지 않고, 듣지 않고, 가요나 들어요. 예, 가요나 들어요. 예, 한국 가요나 들어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운동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주로 테니스를 치지만 수영도 좋아해요. 주로는 뭐예요? 주이에요? 예, 주로 테니스를 치지만 능나 수영도 꿈이 뜻입니다. 예, 수영도 좋아해요. 뭐뭐도 좋아해요. 자, 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음악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주로 고전 음악을 좋아하지만 가요도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잘 먹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주로 맵지 않은 음식을 잘 먹지만 매운 음식도 좋아해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주로 소설책을 좋아하지만 시도 좋아해요. 뭐뭐도 좋아해요. 뭐뭐 하지만 뭐뭐도 좋아해요. 선생님, 주로 집에서 뭘 해요? 하면 선생님이 주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주말에 뭐 해요? 주로, 예, 주로 친구를 만나지만,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아해요. 예,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아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거 그림입니다. 그림. 다음 그림을 보고, 자,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에 선생님 그림 보세요. 책에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249쪽이에요. 249쪽. 자, 249쪽 지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뭇은 뭐뭐로 유명하다 쓰려고 해요. 자, 베트남, 예를 들어서 베트남. 베트남 야짱은 해변으로 유명해요. 예. 해변으로 유명해요. 비엔나. 그래서 야짱은, 예, 베트남 야짱은 해변으로 유명해요. 예쁜 해변이 많아요. 그죠? 해변으로 유명해요. 예, 해변 비엔입니다. 해변으로 유명해요. 해변으로 유명해요. 이렇게 쓰려고 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예, 평양은 냉면으로 유명해요. 자, 평양 여기 보이죠? 예, 평양은 냉면으로 유명해요. 냉면이 맛있어요. 그래서 냉면으로 유명해요. 평양은 이름이에요.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 북한의 수도, 수도예요. 그죠?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설악산은 겨울에 스키로 유명해요. 자, 설악산 어디예요? 자, 여기 보면 스키 타요. 스키 타기로 유명해요. 스키로 유명해요. 쓸 수 있습니다. 스키를 타다 라 동뜨. 스키 타기 라 쟁뜨화 됐습니다. 근데 스키는 예, 쟁뜨 명사예요. 겨울에 스키로 유명해요. 여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예,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스키 타는 거죠? 예, 스키로 유명해요. 예, 그다음 보세요. 나주는 배로 유명해요. 자, 나주는 배로 유명해요. 자, 찾아보세요. 어디예요? 예, 여기입니다. 예, 나주는 배로 유명해요. 배가 아주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과일이에요. 배로 유명해요. 자, 제주도는 바람, 여자, 돌이 많기로 유명해요. 자,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 예, 돌이 많기로 유명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입니다. 전주는 비빔밥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자, 전주 어디예요? 자, 여기입니다. 전주는 비빔밥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예, 전주는 비빔밥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비빔밥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예, 전주에 가면 비빔밥을 먹어보세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뭐뭐로 유명하다. 예, 문장을 여러분들이 베트남을 예를 들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집에서 정리해서 외우세요. 단어는 많이 외워야 됩니다. 외워도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